파김치를 쌀뜨물에다가 3시간 정도 담궈요. 이렇게 쌀을 담궈놨다가 이렇게 이 쌀뜨물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담궈놓으세요. 그러면요, 파에 그 냄새나는 그 잡내가 없어져요. 이렇게 3시간 정도요. 파를 맛있게 김치 담그는 법에 쌀뜨물에다 이렇게 담아놓으세요. 이렇게 3시간 정도. 네. 그랬다가 이거를 담궜다가 씻으세요. 3시간 지난 후요. 예. 그 다음에 3시간이 이제 지나서 이제 깨끗이 파를 씻어요. 네. 그러면은 파의 특유의 그 냄새라든가 그런 게 없어져서 파가 아주 맛있어요. 담으면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씻으세요. 깨끗하게. 그래서 파를 깨끗하게 씻죠. 파의 그 특이한 냄새가 없어져요. 자, 액젓을 집어넣으시네요. 네, 낚시해가지고 잡은 액젓이에요. 멸치하고 정갱이 이런 거. 그런데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파김치를 맛있다고 그래서 진을 좀 만들어서 해주려고 젓갈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새우젓, 액젓을. 그리고 복숭아 효소. 복숭아 효소를요, 요것도 한 저거. 그냥 대충? 대충 한 반대작 정도 넣고요. 대충? 네. 그리고 밤. 요거는 밤이 생밤 말린 거예요. 파김치 했는데 생밤을 좀 넣으세요, 저희는. 왜냐면 생밤이요, 팔다리 아프고 그런데 많이 좋아요, 생밤이. 그래서 생밤을 좀 집어넣고요. 생밤 말린 거요? 예, 생밤 말린 거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생강은요, 여름에는 비싸니까 가을에 이렇게 깨끗하게 사다가 말렸어요. 말려가지고 깨끗하게 저며가지고요. 이렇게 김치할 적에랑 넣어요. 그냥 생강은 어때요? 그냥 날 그냥 생강은 좋은데 요새는 비싸니까 아, 이걸로 가을에, 됐단 거예요? 쌀 쪽에 많이 구입을 해서 그냥 팍팍 닦아서 씻어서 얇게 쫄아서 말려요. 말려놨다가 김치할 적에 이렇게 그냥 넣으면요 참 좋아요. 그러면 그냥 생강도 좋고 이것도 좋다는 거죠? 예, 말린 것도 좋고? 예, 그런데 이제 쌀 쪽에 많이 사다가 말렸다가 차도 끓여 먹고 그 다음에 마늘도 이제 이렇게 한 주먹 정도 넣어요. 파가 원체 많으니까. 네. 예. 지인이 아는 지인이 김치가 맛있다고 파김치가 맛있다고 담아달라 해서 많이 했어요. 좀 이렇게 하고요. 고춧가루는요, 이 파가 묻혀줄 정도로 이렇게 밥공기로 하나 정도 하고요. 또 고운 고춧가루도 이렇게 한 오큼 넣어요. 고운 고춧가루예요. 아, 아까 그거는 그러면 좀 굵은 고춧가루. 굵은 거, 이거는 고운 거. 예. 아, 섞어서. 예. 그래서 이렇게 섞어요. 그럼 뭐가 좋아요? 굵은 거랑 고운 거랑 같이 섞으면? 파에 곱게 물이 들어요. 그리고 김치도 저기 이게 김치 국물도요 아주 고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요. 그리고 이제 새우젓도 넣고 젓갈도 넣고 또. 복숭아 효소 넣고 설탕을 안 써요, 저희는. 매실 효소나 개복숭아 효소를 넣어요. 야, 그러면 그게 대체한다는 거죠, 설탕을. 효소가. 예, 예. 그리고, 개복숭아라든지 예, 매실 그리고, 효소가. 예, 예. 그리고 고기 고추 고자기 고추 맵지 않은 걸로 하신다고요? 예, 그런 거를 이렇게 예쁘게 써놔요. 시각적인 효소 효과를 주려고. 예. 이게 뭐 특별히 맛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이거 달고 맛있어요, 이 고추도요. 이렇게 해서 파에, 응? 네. 풋고추를 넣어요. 빨간 고추를. 이렇게. 파란 고추도 두 개 넣고요. 저희는 이렇게 김치를 해요. 이렇게 해서 생강하고 마늘하고 다 들어갔어요.
생두. 이제 배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배를 상어보다는 배가 들어가야지 김치가 더 시원해요. 그래서 저희는 배를 넣어요. 그리고 저기 말른 밤을 넣는데 날밤도 좋아요. 김치가.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배를 이렇게 지금 깎아. 배를 깎고 있습니다. 네. 자, 배를 깎아서요. 그냥 이렇게 배를 대충 굵직굵직하게 채를 펴요. 그냥 뭐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채를 쳐서 넣어요. 맛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넣으면 시원해요. 첫째는. 사과보다는 배를 넣는 게 훨씬 맛있어요. 나머지는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 넣고요. 자, 이제 배를 썰어서 넣었습니다. 이젠 비트. 네, 비트를 넣는 이유는 비트가 몸을 피를 맑게 하고 비트를 조금만 넣으세요. 한 반 정도, 반에 반. 4분의 1 정도 넣는데 비트가 당류도 없애주고 담석이요? 담석도 제거시켜주고요. 혈관 청소부 아닙니까? 이거 혈관 청소부. 콜레스테롤 줄이죠. 그래서 이게 비트가 좋아요. 몸에 여러 가지로 당뇨도 없애주고요. 그래서 비트를 조금 넣어요. 김치에다가. 네. 이거를 꾸미세요. 네. 배하고 비트하고 고추랑 이거 밤. 그다음 이렇게 매실이었나요? 복숭아 효소였어요. 매실을 넣어도 되고 복숭아 효소를 넣어도 되는데 저희 요번에는 복숭아 효소를 넣었어요. 예. 그리고 설탕은 안 넣고. 예, 저희는 설탕을 안 넣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무치기 시작해요. 그냥 저희는 깨 같은 걸 안 넣어요. 왜냐하면은 깨가 텁텁하기만 해도 참깨를 넣어도요, 깨부숭이 넣어도요, 맛이 없어요. 별로. 금방 무치는 거는 몰라도, 이렇게 김치나 이런 데는요, 맛이 없어요. 그리고요, 찹쌀풀이나 이런 걸 넣으면은, 이게 김치가 좀 진하면요, 맛이 없어요. 금방 먹는 데는 괜찮은데. 그래서 삭아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 빨리, 망그러져요? 빨리 있잖아. 맛이 없어져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러면은 깨끗이 있어도 이렇게 맛이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했을 때 쌀뜨물에다 집어넣었었잖아요. 그거는 날쌀. 뜨물에다 넣는 이유는 이 파의 특유의 그 냄새. 냄새랑 그 맛이 없어지라고 좋지 않은 거. 그때 쌀뜨물에다가 넣을 때 소금을 조금 넣었나요? 아니면은 안 넣어도 되나요? 안 넣어도 돼요. 예,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예, 안 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간은 그냥 여기 있는 젓갈 아까 넣었던 걸로 이제 되는 거예요. 파를요, 제가요 6단을 샀어요. 왜서 그랬냐면은 아는 지인이 김치가 맛있다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많이 했어요. 좀 파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버무려서요. 이게 버무릴 때 무슨 방법이 있나요? 그냥 아니요, 그냥 이렇게 줄기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줄기 이렇게 버무려서 그냥 넣으세요. 그러면 돼요. 이거 다 해가지고서 보관할 때 파를 좀 기니까 잘라서 하면 어때요? 별로인가요? 맛이 없나요? 그냥 하는 게 더 맛있게 들어요. 자르는 것보다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도 넣고 그러면요. 이 김치가 엄청 시원해요. 여기 뭐 양념은 다 들어갔어요. 이것도. 그래도 젓갈하고. 그래서 이렇게 비트면요, 이렇게 해서 부드면 다 우러나요, 자동으로. 맛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통에다 담으면 돼. 자, 그러면 통에다 지금 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담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물도 자동으로 생겨요. 아, 며칠 있다 먹는 게 좋을까요? 아유, 한 2, 3일 있다가 먹으면 먹어도 좋아요. 바로 먹어도 괜찮죠? 예, 네,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조금 익으면 더 맛있다고요? 예, 네, 맛이 좀 들게 2, 3일 지난 다음에 잤어요. 아우, 맛있지? 고기도 엄청 맛있어 보이죠? 네네. 네, 냄새가 좋네요. 깨 같은 거, 이런 거 넣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네. 김치에는 깨는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익히는 데는. 금방 무쳐 먹는 데는 뭐 기름도, 참기름도, 깨보생이도 이런 게 막 넣는 게 괜찮은데, 이렇게 삭혀서 먹는 거에는 그냥 간단한 것만 넣으세요. 근데 밤이 들어가면은 몸에 좋아요. 밤이, 생밤이. 네. 왜냐면 나이 드는 분들이 팔다리가 안 아파요. 생밤을 자꾸 많이 먹으면 이런 데다 놓고. 네. 그런데 까기가 힘들으니까 밤, 마른 밤. 마른 밤을 갖다가.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끝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이 어떤지. 네.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볼까요? 네. 제가 한번 요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랑 요거랑 섞어서 잡숴보세요. 간이 거의 맞을 거리야. 맛있습니다. 맛있죠? 감사합니다. 언제 이런